채널 주변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수 송가인이 지난달 있었던 신곡 뮤직비디오 삭제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송가인은 13일 진행된 세 번째 정규 앨범 연가 발매 기념 인터뷰에서 타이틀곡 비 내리는 금강산 뮤직비디오가 삭제됐던 사고를 언급했다. 앞서 비 내리는 금강산 뮤직비디오는 앨범 발매 당일인 지난달 21일 함께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제작사 측이 파일 복사 중 촬영 파일이 모두 삭제되어 볼 수 없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는 팬들을 위한 스페셜 영상을 먼저 공개한 후 뮤직비디오는 재촬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가인은 첫 촬영을 인천 갯벌에서 추운데 촬영했었다. 열심히 촬영하고 나서 며칠 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 들었다.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 얼마나 대박 나려고 이런 일이 있나 싶더라. 녹음실에 귀신이 나타나면 대박 난다는 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대박 나려고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팬분들도 기다리셨을 테니 재촬영을 요청드렸다. 이번엔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분위기 있는 곳에서 열심히 촬영했다. 팬분들도 다시 안 찍어도 되는데 힘들게 왜 찍었냐 라고 하시면서도 다시 찍어줘서 고맙다 고 얘기해 주셔서 저 또한 너무 감사했다. 나름의 추억이 있는 기억에 남을 만한 뮤직비디오였다고 회상했다. 특히 송가인은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2년 개정음악과 교육과정 시안 에서 국악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삭제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우리나라 우리 것 전통음악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사라지게 한다면 도대체 우리 학생들은 무얼 배우고 자라야 하냐 부디 많은 분께서 이 중요한 일을 관심 있게 들여다봐 달라고 호소해 화제를 모았던 바 있다. 송가인은 제가 국악을 15년 넘게 전공했다. 오빠도 국악을 전공하고 어머니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다. 틀린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어린 친구들도 자기 주장을 다 하더라. 예전 세대 같지 않다는 걸 느꼈다. 옛날엔 힘든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다들 자기 주장. 자기 PR을 스스로 다 한다. 그걸 보면서 나도 이 위치에 있으니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자로서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우리 국악을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겠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으며 자라왔기에 국악을 했고 전공까지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우리 것을 우리가 지키고 보전하고 이어나가야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송가인은 지난달에도 국립극장에서 열린 국악그룹 바라지 10주년 공연 하여하다에 함께하기도 했다. 바라지는 송가인의 오빠가 소속된 그룹이기도 하다. 송가인은 오빠가 같이 무대에 서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흔쾌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고 했다. 저는 국악 스타일로 앨범도 내고 있다. 트로트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악과 트로트를 같이 보여드려도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 국립극장 무대에서도 트로트 가수가 돼서 트로트로 국악 극장 무대에 서보는 것은 처음이다. 감회가 새롭다 는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게 좋은 무대를 잘했다. 팬분들 중에서도 트로트만 알고 있었다가 국악 무대를 보시고 국악이 이렇게 매력 있고 재밌다는 걸 처음 아신 분들도 계시다더라. 저로 인해 국악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다는 사실에 저 또한 너무 뿌듯했고 감사한 일이었다고 전했다. 송가인이 인기와 함께 정신력도 함께 성장했다.
송가인은 오는 28일과 29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 공연을 시작으로 내달 4일 대구 엑스코, 11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전국 투어를 펼친다. 데뷔 후 처음으로 가지는 단독 전국 투어다. 단독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13일 포켓돌 스튜디오 사무실에서 스포츠 경향과 만난 송가인은 자신에게 늘 따라다니는 안티팬에 대해 허심탄회한 심경을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 방송된 TV 조선 미스트롯에서 진을 차지한 송가인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스타가 됐다. 눈 뜨고 일어나 보니 스타가 됐다. 는 말처럼 송가인의 인기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갔다. 하지만 일장일단이 있었다. 팬이 늘자 안티팬도 늘었다. 연예계에서 안티팬이 생기는 현상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라는 말이 있지만 연예인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송가인은 처음에는 댓글을 보고 속상해 많이 울었다.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더라. 하지만 다른 톱스타 분들을 보면 난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하물며 저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악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라고 밝혔다. 송가인을 괴롭힌 악플은 외모 지적과 시대에 뒤떨어진 출신 지역 운운이 대부분이다. 송가인은 댓글이 10개 있으면 그 중에 1개는 악플이었다. 노래에 대해 지적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텐데 그와 관련된 악플은 없었다. 대부분 외모가 어쩌네, 고향이 전라도네 라는 악플이었다. 지역 운운하는 댓글을 보고 참 저 사람도 할 짓 없는 백수인가 보다. 굳이 로그인까지 해서 번거롭게 저렇게 쓰고 있네 라고 생각했다. 라며 당시의 심경을 밝혔다. 송가인에게 힘을 준 건 결국 팬이었다. 송가인 팬덤은 충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악플이 달리면 대댓글로 반격에 나섰다. 팬들이 대댓글로 악플러를 공격했다. 송가인 보고 돼지라고? 내가 돼지 아니냐? 거울 봐라. 라는 대댓글을 다셨다. 악플을 보면 기분이 상하는데 팬분들의 댓글을 보며 힘을 찾았다. 지금은 악플을 봐도 그러려니 한다. 라며 인기와 함께 성장한 정신력을 보여주었다. 송가인은 멘털이 약한 편이었지만 그런 점으로 인해 많이 강해졌다.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텐데 내가 고작 이런 걸로 힘들어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중에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그때는 더 아플 텐데 이런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지자 괜찮아졌다. 그리고 지금은 뉴스에 댓글 없어졌다. 라며 농담을 건넬 정도 강한 멘토를 자랑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송가인은 그를 두고 사주풀이에 나선 무속인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유튜브에서 무속인 분들이 제 사주를 너무 많이 보신다. 그런데 다들 마흔 넘어 결혼해야 한다. 라고 하시더라. 팔자가 세고 기가 세서 그렇다고 하신다. 아닌 것 같으면서도 저도 사람인지라 혹하게 되더라. 라며 그래도 42 전에는 가고 싶다. 라며 작은 바람을 나타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